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가 25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인천적십자는 소외이웃을 위해 라면을 구입하고 적십자봉사원이 인천 10개 공구 1010세대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인천적십자 조희영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 적십자는 지역 취약계층 1010세대와 적십자 봉사원이 결연을 맺고 가정방문 돌봄과 후원 물품 전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